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충남 영상 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시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무궁화 공원에 갔습니다. 무궁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들이 계룡시의 무궁화 공원을 잘 그렸습니다. 계룡시 군문화 엑스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복단 결사대 기념탑에도 잠시 머물렀습니다. 무궁화의 종류가 정말 많아서 놀랐습니다. 무궁화를 기리면서 나라의 안녕을 생각했습니다. 공주시 고마나룻길에도 갔습니다. 고마나룻길에서 신강공원에 머물렀습니다. 백제문화제를 기리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열린문화 강한 백제입니다. 고마나루 명승길을 걸었습니다. 신강공원의 모습입니다. 백제문화제가 열릴 공원을 흥미진진하게 탐방했습니다. 천안시 독립기념관에도 갔습니다. 소고기 곰탕을 먹으며 마음의 힐링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독립기념관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광개토 대왕 모형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결의의 뿌리가 되는 독립기념관을 잘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홍주군 홍주산성에도 들렸습니다. 홍주시장 맛집을 찾아갔어요. 아들이 홍주산성을 잘 그렸습니다. 청산인 대첩 100주년 조형물에도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은행나무가 소담스럽게 있는 홍주산성입니다. 은행나무 아래서 한가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홍주산성은 항일운동과 의병활동의 근거지로서 중요한 역사유적입니다. 홍성시장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시골 맛집에서 맛있는 점심이었습니다.